자, 이제 우리 목표 지점을 찾아가 보자. 다시 보고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큰 드론도 날리고 보고 싶고. 게임이랑 비슷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우. 세계대전 이후에 그 영국에서 먼저 그 항공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비행기를 재활용합니다. 드론택시고요. 이거 2025년쯤 되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파일럿 시즌2입니다. 네, 이번 저희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의 기술을 전수하고 미래 인재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드론 배우잖아. 나 좀 한다. 아, 진짜로? 아, 드론 날려보고 싶다. 한번 봐라. 학생들에게 조그만 왕구 드론을 직접 자기 손으로 조립을 함으로써 드론이 어떻게 날고 그리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왕구 드론을 이용해 비행을 함으로써 드론이 얼마나 재미있고 손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교실입니다. 자,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가 총 8개예요. 드론은 4개로 운영이 되지만 4개는 예비입니다. 예비 날개. 날개의 차이점 딱 살펴보고, 하나는 왼쪽으로 배가 불러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배가 불러있어요. 자, 왼쪽 배가 부른 날개.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잘 알려주시고, 또 이런 드론은 또 처음 보니까 또 신기하고 직접 해본다고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고. 1조, 2조, 3조, 4조로 2인 1개조로 할 거예요. 자, 저쪽 밀어버려. 안 되네. 마취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1분 30초로 하겠습니다. 1분 지났어요. 아, 자, 어디가 하노? 넣고 오! 상승륙! 직접 드론을 만져보고 조립해서 날려보니까 신기하고, 처음 자기가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게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좀 짜증도 났는데, 이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큰 드론도 날리고 보고 싶고, 이제 남은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화면 다 켜졌지요? 네. 이 조종기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저거요? 그 왼손을 앞쪽으로 하면 기체가 드론이 위로 올라갈 겁니다. 나 있는 쪽으로 당기면 고도가 내려갈 겁니다. 오, 체중이 빠르다. 오케이. 앞으로 쭉 가자. 쭉 가자라. 수동. 손 빼고 다시 뒤로 해봐. 뒤로 오자. 수동. 이거 충분히 연습하고 이어가지고 저 큰 드론 있죠? 저 큰 드론을 바로 비행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방제용 드론으로서 미래 학생들한테 이런 드론이 미래의 먹거리로서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배달을 한다든지 앞으로 벌어질 드론 택시, 이런 여러 분야에 드론이 활용된다는 거. 네, 긴장되지만 시뮬레이터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걸 아까 살 올려야 위로 올라간다 했죠. 천천히 더 조금 더. 오케이, 와, 잘하셨어요. 자, 중앙에 와서 한번 착륙해 보게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자동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도 하고 교관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잘한 것 같아요. 드론을 직접 날려서 우리가 촬영을 해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예,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려서 위쪽 화면을 찍고 싶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해보세요. 예. 왼쪽을 어떻게 위로? 위로 앞으로 쭉 천천히 밀면 보이죠? 제 손으로 이런 학교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감이 새로웠고 학교 옥상을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로 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글을 쓰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조종하는 것하고는 좀 더 몰입도가 있고 순발력을 향상을 좀 더 시킬 수 있고 드론을 통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찍을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아이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찍어볼까요? 자, 오른쪽 움직여서 앞으로 자, 우리 보고 랜딩하는 거는 하강키로 쭉 내리고 있으면 랜딩이 되잖아. 자, 조금 더 쭉. 자기가 조종할 수도 있고 방향도 틀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유도도 높고 그리고 좀 더 게임이랑 비슷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재밌었어. 빨간 불이 뒷면이야. 조종하는 사람 뒷면을 보고 조종해줘야지. 우리가 전진을 이렇게 밀었어, 그죠? 네. 밀면 어떻게 앞으로 가잖아. 오우, 높이만 잘 맞춰주면 들어갈 수 있어. 됐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드론 교육을 통해서 드론의 조작, 또 드론의 설계 과정, 드론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드론이 미래 사회에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또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